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차기 국회의장에 추미애 전 장관과 조정식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추미애 장군은 본인에게 역할이 주어진다면 보수도 진보도 중립도 아닌 혁신 국회의장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들로부터 현재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관례상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자 최고령 의원이기 때문에 조정식 의원보다는 당연히 추미애 장군이 의장직을 맡는 것이 순서인데, 그런데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지원 전 원장이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을 해서 차기 국회의장의 자격이나 조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싸우는 그런 국회보다는 정치를 살려서 대통령을 좀 제어하는, 그리고 협력하는 정치를 살리는, 민생을 우선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을 하더니, 추미애 장군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국회의장직을 바라고 있는가, 이걸 민주당도 국민을 의식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국회의장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만약에 국회가 지난 2년 국회처럼 싸우고 180석을 가지고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그런 국회가 되면 우리 민주당이 최대의 목표는 정권교체인데, 이 정권교체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강 대 강 싸우려고 국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왜 그렇게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망가진 대한민국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정치 좋죠. 아주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이죠. 그렇게 정치권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 좋은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바라는 바이죠. 자, 그런데 윤석열이 지난 2년간 보여준 모습을 보고도 저런 소리가 나올까요? 국회가 윤석열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이 국회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습니까? 아니면 총선 패배 후에 윤석열이 기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히려 국회를 개무시해가면서 시행령 통치했던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총선에서 심판을 당했다고 변할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총선에서 야권에 거대 의석을 맡긴 이유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고 국회에 권한을 쥐어준 것인데, 정말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은 늘 추미애를 원하고 있는데 기득권들은 늘 추미애를 반대합니다. 문재인도 그랬고 이낙연도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반듯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추미애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한들 대세 꺾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주장이 어떠한 주장인지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협력의 대상도 협치의 대상도 소통의 대상도 아닙니다. 설마 본인이 의장직을 노리는 그런 노욕을 품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요. 기레기들이 연일 이 추미애 국회의장직을 두고 슬슬 금부를 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야말로 추미애 장군이 국회의장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관례대로 전반기 추미애, 하반기 조정식,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곳이 바로 법사위원장직이죠. 어제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체계자고 심사법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총선 당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며 정말 많이 강조한 부분이 바로 국회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 문제였습니다. 17대 국회 이후부터 통상 국회 전후반기 원 구성 때에 이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아왔습니다. 해서 김도읍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으면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처리가 계속 제동에 걸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이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이낙연처럼 약속은 약속이다 라는 말 때문에 이 법사에 넘겨주는 바람에 고구마 수천 개 먹은 21대 국회 아니었습니까? 반드시 다 찾아와야죠.
자, 어제 민주당이 이번 국회 안에 최상병 특검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며 윤석열의 거부권을 압박하고 또 국힘당을 향해 수용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국힘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안철수나 조경태 등이 찬성의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다 어제 JTBC가 국힘당 의원 20명에게 물었더니 4명은 찬성을 했고 10명은 고민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의원들 중에는 야당과 타협을 전제로 수용 가능성을 밝힌 의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민할 거리도 아닌 것을 고민한다고 하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걸 보니까 국힘당 아직 멀었지요. 자, 그러나 이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나 생각 있는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 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윤석열이 인적 쇄신을 한다며 원희룡과 권영세가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그들이 모두 다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들은 못 가서 날린 자리를 왜 그들이 거부를 했겠습니까? 윤석열 다 됐다는 걸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괜히 뒤늦게 엮여서 머지않은 시점에 윤석열과 같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깜빵 갈 일 없지 않겠습니까? 연일 한동훈을 겨냥해서 비판할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홍준표가 어제는 아예 대놓고 한동훈에게 특검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압승한 야당이 그만두겠냐?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이나 대처할 준비나 해라. 작년 12월에 내가 한동훈 안 된다고 이미 말했는데 들어오는 거 보고 황교안처럼 선거 말아먹고 퇴출될 것으로 봤다. 또다시 윤석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선거에 지면 같이 들어온 얼치기 좌파들과 함께 퇴출될 걸로 봤는데 무슨 차기 경쟁자 운운이냐. 화환놀이는 한 번으로 족하다. 더 이상 그런 쇼 안 통한다.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아무리 차기 대권주자를 견대한다고는 하나 홍준표의 발언 무척 셉니다. 왜냐? 홍준표도 감잡고 있는 거죠. 얘들은 끝났다는 것을. 자, 그러면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선거 끝났으니 송영길 대표도 좀 풀어주고 돈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함이 앞으로 전국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야 관계도 달라지고 세상도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왠지 이 발언이 마치 윤석열 정권 다 끝나가는데 가는 길에 좋은 일이나 좀 많이 하고 가라 라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송영길 대표의 불구속 재판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게 일단은 불쾌하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나라냐라고 언급한 수원지검에서 이 수감자들이 술판을 벌이며 진술을 조작한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밤늦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들 검찰청에 모아 술판 허용하며 이재명 죽일 허위진술 연습시킨 수원지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 CCTV와 출정기록 공개하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그런 일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자 자 그러면 CCTV 당당하게 공개해라 라고 압박을 하신 겁니다. 이 사건 국기문란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천인공로할 사건입니다.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술판까지 벌여가며 진술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마도 검찰은 CCTV 점검으로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또는 유효기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다라고 나올 겁니다. 수사 검사들을 탄핵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고발해서 공처에서 수사를 하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진실 밝혀내야 합니다. 이 짧은 글에서 이재명 대표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 분노에 우리 시민들도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